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린바이오. 네, 코드번호는 038070입니다. 현재 시각은 10월 5일 2시 9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좀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봤었는데, 네, 한 28,200원에서 뭐한 29,450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봤었는데, 실제 뭐, 그 근처에서 반등은 보여주긴 했는데, 이때 한번 있었고요. 근데 막상 여기 내려와서는 여기가 이제 좀, 그래도, 좀 관가를 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틀렸습니다. 네, 완벽하게 좀 틀려가지고. 일단, 이 구간에서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전 저점이 여기죠. 네, 여기인데, 여기 직전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반등을 보여주길 바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장에서는 이 저점, 직전 저점을 이탈한 거를 좀 크게 본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다. 네, 일시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반응을 전혀 못 보여주고, 네, 오히려 더 이제 여기 이 저점을 이탈함으로써 되돌림 주고 더큰 하락이 나왔다. 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라면은 이 구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예.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이 정도 평단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10% 한 못해도 한 9% 이상은 변동성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9% 목표 주가를 한 그래도 한 33,750원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좀 아쉬운 거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쉽사리 이제 뭐 털리는 거죠. 털리는 거. 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봤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제 머크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금요일 시장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게 이제 머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250조 원이나 되는 큰 기업입니다. 예, 빅파마라고 불리는 기업 B랑 최근에 이제 여기서 좀 쭉쭉쭉 내려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HK 이노웬이랑 오늘 AB 프로바이오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머크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이번 계약 금액은 양사간 계약상 구속력이 있으며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금액이 약 500억 원 정도가 되는 계약이었는데, 이게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에 그런 기사들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켜봤던 가격대입니다. 근데, 글쎄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머크.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삼바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이제 모더나와 관련해서 지금 또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더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아마 오늘 시장이 한 2%인가? 3%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모더나가. 아, 4% 정도 빠졌네요. 네, 모더나가. 그 다음에 화이자가 약1% 정도. 네, 머크는 뭐전그 금요일 시장이 8% 그리고 오늘은 2%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다 이제 폭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제가 틀렸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뭐 일단은 좀 그래도 한 이런 구간대가 되면은 그래도 한번 정도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고, 네. 사실 여기죠, 여기. 29,5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근데 여러 차례 한두번 정도는 지지를 해줬어요. 여기서 보시면 두번 정도는 지지를 해줬으나,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기준점이 이제 틀렸다라고 했을 땐, 여기가 이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직전 여기 저점 있죠? 직전 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올라타고 나서, 만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가면 다시 한번더 공략할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 조금은 다시 한번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기대감, 머크와도 상당히, 그러니까 뭐, HK 이누엔, 뭐 아니면은 녹십자 랩셀, 아니면 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죠. 예. 네. 근데, 서린바이오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맞지만,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추세도 그나마 서린바이오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단기 추세는 깨진 지 오래됐지만 중기 추세에 있어서 60일선 정도는 한번 지지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조금 틀려서 일단 뭐 반등을 준다, 반등은 뭐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조금 더 이제 60일선, 제가 기준으로 봤던 건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살려줄 때는 다시 한번더 거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이제는 기다리게 될것 같아요. 저라면요. 조금, 기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뭐, 하락할 때는 항상 괴롭긴 한데,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 영상에 이제 하락하면 항상 괴롭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괴롭네요, 오늘은. 네. 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괴로운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 차례 지켜주려고 했는데, 네. 지켜주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 레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많이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오늘 뭐 서린바이오는 특별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는데, 저는 제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누가 저가의 매수의 기회라고 하지?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자, 이상 서린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 4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이콘텐트리, 일성건설,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죠.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9시 1분에 현재가 5,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870원, 손절가 5,42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